고혈압 진단 기준을 낮추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미국 고혈압 학회.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? 미국 신장학회나 고혈압학회는 국제의료계에서도 굉장히 공신력 있고 파급력이 있는 기관입니다. 그런 기관에서 2017년도에 고혈압 기준을 140에 90 이상에서 130에 80 이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혈압을 낮출수록 심혈관 사건 및 사망률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로 고혈압 기준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고혈압이나 합병증에 노출되기 전에 더 빠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. 실제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인 경우 정상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76.7% 높았으며 사망 위험도는 82.7%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다. 의학계의 뜨거운 감자, 혈압 130에 주목하라.